3기
오늘은 이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금요일이고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금요일이라서 쉬고 그 다음에 12월 첫 금요일이 음력 11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여기서 초하루면서 또 초하루와 관계없이 금요법회 여전히 하고 나는 바로 통도사 그 화엄살림법회 첫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입제식을 이제 의식을 하니까 법회는 오후 2시부터 하는 것. 내가 거기 법사가 평소에 이제 오전 오후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나는 한 번밖에 못 한다 하니까 한 번 하는 초하루 법회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래서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다시 다음에는 여기서 법회 마치고 뭐 그 주목법을 준비를 좀 해놨다가 가면서 나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 주목법을 차에서 먹으면서 1시까지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내가 화엄경 그 왕복서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짧으면서 272장가 그렇더라고요. 글자 수가. 그런데 그 짧으면서 화엄경 전체의 끼스로 정말 법성계 못지않은 그런 화엄경 전체의 그 액기스로 표현한 그 청량 스님의 왕복서, 그 화엄경 전체의 서문택이죠. 천하의 화엄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제대로 알았다고 알려져 있는 당나라 청량국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102세까지 사셨는가 그랬는데 화엄경 공부하셔가지고 그 당시로서 지금부터 상당히 그 오래전 원효스님 당시 스님인데 그 스님이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화엄경 관계되는 저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화엄경 전체 서문을 이제 쓰신 왕국서라고 우리 저 그 법공양실의 사경집 중에 있습니다. 왕복서 서문, 그 이제 사경하도록 돼 있어요. 그 책을 이제 3,000부를 찍어가지고, 그날 통도사의 첫 시간이니까 딱 맞아요. 여러 가지가. 화엄경 공부하는 30일간 화엄 살림 첫 시간이고, 또 화엄경 서문이고 하니까, 또 그걸 이제 내가 한 권씩 나눠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 이제, 그 통사 화엄살림 첫 법회 테이프를 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편이 되시면은 지금부터 보러 보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모두 가셔서 동참하시고 화엄경 그 서문 공부도 하고 또 사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 사경책을 드리니까 사경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화엄경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강의할 거니까 뭐 그보다 더 또 좋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무슨 뭐 다른 어떤 훌륭한 시간 보내겠습니까? 조금 바쁘더라도 내가 조금 여기서 힘을 다 빼고 오후가 돼서 힘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염려라. 그렇지만 뭐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 정도는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모두 가셔서 그 환경책 나눠줄 때 그전에도 늘 그랬어요. 지난해 지난해도 전부 환경 3,000부씩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금요법회 그 신도님들이 가서 이제 그 나눠주는데 질서도 유지하고 그래 책도 나눠주고 그렇게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 꼭 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살펴봐서 내 손이 가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가서 이제 그 티 안 나게 그렇게 이제 책도 같이 나눠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여기서 공부하시고
그날은 주먹밥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부 주먹밥 들고 차에서 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나도 그럴 계획이니까. 그렇게 그날은 이제 초하루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내가 화엄경 법회를 통솔해서 한 번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여기 이제 뭐 인터넷상 영화실 카페에도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경수행 도량 해가지고 지금 사경반 운운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죠. 그래 이제 사경은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불법을 통해서 그 불법의 목적이 무언고 하면은 이고 등락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어려움과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 많고 속상한 일 많고 또 참 그 몸도 아프지만 마음 아픈 일도 많고 뭐 등등 그걸 이제 부처님은 고통이다 고다 그랬어요. 그 사선제도 고진멸도 고가 처음이잖아요. 이 사바세기는 고만 없으면은 괜찮은데 그 살만 하면 또 고가 어디서 몰려오고 또 고가 이제 한참 겪고 나면 또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숨쉴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고통이 또 한 번씩 이제 닥쳐오고 그 뭐 누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부처님 자신이 여기에 와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중생들에게 그 고통을 떠나게 하고 즐거움을 얻도록 편안한 삶을 얻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불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고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고 참선하는 목적이고 모든 불교의 신앙 행위의 전체 목적이 이고 등락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없어요. 그거는 괴로움을 떠나서 편안한 삶을 얻자고 하는 것이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요. 그 이제 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선도 행복을 위해서, 기도도 행복을 위해서, 뭐 성불도 행복을 위해서, 참선공 그 화엄경 공부나 법화경 사경이나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째 여기서 하는 화엄경 공부, 화엄경 그 사경 공부 뭐 또 법회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이치를 터득해서 우리가 어떤 이치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또 그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제 그런 거 참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불보살의 어떤 그 힘을 위실력을 이제 빌리는 그런 그 뜻에서 그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참선도 하고 여러 주문도 외우고 불교 수행이 뭐 첫째 그 요즘 윗바사나 뭐 참선 참선하면 이제 전통 간화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염불 절 기도, 독경, 사경, 무슨 뭐, 또 이제 경전 공부 뭐 등등 한, 대강 줄 잡아도 한 열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 모든 것의 그, 목적은 하나야. 행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뭐 불교적인 유식한 말로는 이고 등락을 위해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행을 이렇게 다 이제 나열해 놓고 가만히 볼 때 그 내가 이제 참선을 한 10년 동안 선방에 다니면서 해 봤지만은 집중이 참 어려워요. 망상 또 젊을 때는 특히 이제 망상이 많이 이제 떠오르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뭐 거기 이제 우리 초발심 작용문도 있지만은 파거 불행요 노인 불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수레가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잘 안 가잖아요. 노인 불수라 사람이 늙어지면은 병고도 많고 몸도 말을 안 듣고 해서 수행하기가 참 어렵다.
그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외워놔요. 지영 보살이 외워놔요.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깨진 술에는 굴러가기 어렵고 노인이 되면은 수행하기 어렵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든 그 젊을 때는 망상이 많고 나이 들면은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수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경을 해도 그렇고 경을 읽어도 읽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경전 한 구절이라도 자꾸 외우고 읽고 쓰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병고가 심하게 들면요. 경전 한 줄 읽기도 힘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이렇게 이제 나열해 놓고, 그건 파거 불행, 노인 불수는 개인 사정이고, 나열해 놓고 볼 때, 무슨 수행이 그렇게 가장 효과적일까? 효과적인 수행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고 일념이 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얼마나 망상 없이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기도가 덜 되고 지장보살을 부른다고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런 건 없어. 대상은 아무 의미 없어.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살 이름을 부르면은 42억 항하사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이 한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놨어. 그렇게 유혹을 해놨다. 그러면 일단 중생들은 그 말에 유혹하잖아요. 이거 42억 항하사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아미타불 한번 부르는 게 더 낫다 그러면 다 그거 부를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을 유혹하기 위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지, 대상이 그런 게 없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 내놓지, 왜 다른 거 내놨겠어요? 그거 하나만 내놓지.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집중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무엇이 마음이 집중이 잘 되느냐? 이게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그게 관건인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나 지장보살을 부르나 서가모니불을 부르나 아미타불을 부르나 무자 화두를 하나 이먹고 화두를 하나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윗바사나 마음 챙김 호흡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호흡은 끝날 데가 없으니까 왜 호흡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은 멈추지 않아. 호흡 멈추면 끝난 날이야.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도 호흡은 죽는 순간까지 안 끝나. 그래서 호흡에다 집중하는 것이 제일 수행이 잘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 들락날락 숨 쉬는 것을 관찰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걸 예의주시하라. 그걸 이제 마음 챙김 가만히 있어도 몸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몸 관찰하기는 쉽지 않거든. 근데 호흡은 들락날락 한다고. 그 들락날락 하는 호흡이 있으니까 그건 따라가기가 쉬운 거야. 그건 따라가기 쉬운 거라.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 집중하는 것보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쉽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흡을 따라가라. 들어가면 들어가는 호흡, 나가면 나가는 호흡. 숨이 가쁘면 가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늘 호흡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24시간 집중된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걸 소위 마음 챙김 공부, 또는 비파사나, 윗바사나 공부, 이런 걸 요즘, 불교 TV 같은 거 보면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잘 합니다. 인도 말로는 사띠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는 정념이라고 염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면 기타 일체가 다 그래요. 그래 경전 공부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속에서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 오고 망상을 두 가지로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두 가지로 치는데
도거하고 말하자면 수면 졸음 오는 것하고 그 생각이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도거라 그래. 생각이 들고 일어나 망상이 일어나는 것하고 수면 오는 그 잠 오는 것하고 두 가지가 제일 큰 방해뿐이다. 뭘 해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부해보면, 기도해보면은, 망상 따라서 저기 딴 데 가 있거든. 이분 관세모사를 부르면서도, 마음은 저기 딴 데 가서 딴 사람하고 친구하고 노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또 졸고 있어, 어느새. 졸고 있어. 그 조는 것도 아니면 망상, 망상 아니면 조는 것. 이렇게 선방에서는 그게 너무 명확하게 그 일상생활에, 당장의 생활에 그게 경험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게 이제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맹정진할 때 장군죽비를 들고 다니면서 조는 사람 후려치잖아요. 아시죠? 봤죠? 들어. 그래서 잠을 깨우는 거라. 잠 깨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에서 망상하는 게 더 문제야.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것은 막 그런 대로라도 몸이라도 뭐 피로 푸는 게 되니까 그렇대.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경험도 해보고 직접 실험도 해보고 해보기도 하고 막 나는 그 선방에 갈 때 젊을 때 20대 초부터 이제 선방에 갔었으니까 강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방으로 올라가서 그 저 참선하는데 참석했으니까 하도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그 이제 음력 1월 보름 날 해제 날 이제 졸업을 하고 해제 동안에 이제 그때는 이제 선방에 이제 능음주를 외웠어요. 그래 이제 잠깐 능음주를 이제 외워가지고 선방에 올라간다고 그래 능음주를 좀 외우고 나서 이제 한 그 4월 초쯤에 이제 선방에 행사 선방에 올라갔어요. 그 얼마나 졸음이 많이 오는지 그때는 신심이 있어가지고 별 망상은 없었어 솔직하게. 착각해서 망상에 빠지면 한참 동안 망상 쫓아가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졸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졸음을 많이 졸다 보니까 그리고 신심은 있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래서 본래 이제 9시에 자면은 이제 3시에 깨야 되는데 이제 신심이 있으니까 나는 12시까지 안 잘 거다. 또 무슨 용기로 그렇게 딱 작정을 하고 9시에 앉았어요. 12시까지 이제 앉아서 이제 좌선하고 밖에 나가서 여름이니까 이제 그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때 이제 내가 기억에 선한 게 그 해인사 태설당 그 뭐야 그 앞마당에 그 겹사구라 꽃이 있었어요. 겹벚꽃이 이제 그 늦게 펴 아주 그 겹사구라가 환하게 피었는데 결제가 됐는데도 4월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 꽃이 있었어. 그래 그거 가가지고 이제 늘 그 기대가지고 나무에를 기대가지고 화두 들고 화두하고 실험하고 뭐 화두 드는 것도 아니죠. 뭐 그냥 실험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해도 그래도 거기 기대가지고 자는 거야 그만. 얼마나 졸음이 많이 오지. 그리고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좌선하면 다 앉아서 좌선하면 이렇게 그래도 또 오는 그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라. 강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장경가 안내를 그때는 장경가 안내를 강원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문을 열어놓고 이제 장경가 안내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선방 그 초보자 앉는 내가 앉는 자리가 바로 보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여. 공양하러 가면 내 놀리는 거야. 내 놀리야. 무슨 잡을 그렇게 하자고 내 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 뾰족한 나무를 이제 깎아가지고 요만한 길이를 깎아가지고 배에다가 딱 이제 고아가지고 그 잘 안 보이니까 딱 가지고 이렇게 졸면 푹 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잠을 깨가지고 또 이제 화도 들고 또 이렇게 금방 지르는 거야. 금방 지르면 또 아픈데도 수마 막대라 그랬어. 수마보다 더 큰 마구니는 없다. 수마 막대. 그런 이야기가 그 참선하는 데는 너무 많아요. 그 수마가 그야말로 제일 커. 어떤 망상보다도 수마가 제일 잠의 마구니. 그 말이야. 수마라고 하는 말은 수마가 제일 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픈데도 끊임없이 찔리면서 또 돌고 끊임없이 찔리면서 못 돌고 그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도 해라 그거 늘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 이제 못을 쳐놓고 그 나무 기둥에다 못을 쳐놓고 줄을 걸어가지고 목에도 딱 걸어놨어. 이렇게 하면 이제 목이 졸리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깨고 거기서 또 깨고 소용없어 소용없어. 전쟁터에서 저기 적군의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잔다잖아. 사병들은 잔다거든. 잠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이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수마와 망상, 도거, 혼침과 도거 그렇게 말해 도거. 그런데 그래도 제일 집중이 화두를 하든 뭘 염불을 하든 그 방역부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큰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결과 이 사경은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글씨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글자를 잘못 쓰기도 하고 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라. 그런데 제일 이 마음이 그 집중이 안 되면 그런 것 주의한다고 마음이 다 한 곳에 집중돼요. 그래 마음 집중 훈련은 사경보다 더 잘 된 게 없어. 화두 들다가 망상에 한번 떠밀려 내려가면은 한참 10분이고 20분이고 저 밑에 가서 떠밀려 갔다가 그때서 정신 차리고 또 아이고 내가 놓쳤구나 하고 또 이제 화두 챙기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 그 범용 스님이라고 한 분 열반하셨는데 그 스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어. 나는 하루에 화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잠 한번 잤으면 좋겠다. 하루에 식사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주 명법문이야. 아무도 그런 법문 하신 이가 없어. 당신 몸으로 체험해가지고 하신 내용이라. 화두 한번 들지 뭐 몇 번 듭니까? 한 시간 좌선하고 앉았으면 수십 번 드는 거야. 놓쳤다가 들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도 그렇잖아요. 놓쳤다가 들고. 그래서 한 번만 딱 들면은 하루 동안 계속 갔으면 좋겠다. 계속 간다는 데 대한 표현도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식사도 뭐 일종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먹는다 하더라도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런 대로 뭐 죽이라도 먹고 아니면 뭐 차라도 마시고 오후에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런 것마저도 싹 없고 딱 한 끼 한 번 탁 먹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잠도 수없이 자잖아요. 자다가 깨고 앉아서 좌선한다고 하지만은 졸다가 깨고 그거 싹 없이 뭐 그게 이제 3시간이 됐든지 4시간이 됐든지 뭐 설사 6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6시간 딱 자고 하루 종일 잠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 법용스님이라니까. 그와 같이 모든 수행에는 그런 방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해꾼이 그렇게 그걸 마군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경이 그래도 그 가운데 제일 그 마음 집중이 잘 되고 이건 마음 집중이 안 되면은 아예 써지질가 않아. 잘못 써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런 기도도 의례적으로 하는 거야. 뭐 관세음보살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래도 뭐 흔적이 없어. 표가 안 나. 근데 사경은 금방 표가 나. 마음이 딴 데 가버리면 사경은 반드시 표가 나게 돼서 글씨를 잘못 쓰거나 빠뜨리거나 뭐 안 써지거나 머리를 뭐 대고 자고 있거나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고 그것을 전부 경험해보고 그것을 또 그 토론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사경 수행이 제일 이제 그래도 낫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경전에 부처님 말씀도 늘 있잖아요. 서사라는 게 뭡니까? 사경 수행이거든. 독성 읽고 외우고 서사 쓰고 일단은 쓰지 가지고 다녀야 돼. 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 책을 가지고 이제 종이로 된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첫째 서사 수지 가지고 다닌다. 독 송 또 그다음에 서사 했죠. 위인 해설이 있어.
남에게 그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옆에서 묻는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 이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 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경전이야. 이거는 부처님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소개해 주는 것도 위인 해설이야.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그 내용이 뭔데 하면은 다 일러줄 수는 없고 이 값이 비싸니까 일러줄 수는 없고 인연돌이 하나만 들어봐라 해가지고 인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승비구가 그 사례부렛게 했듯이 아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제일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도 아마 이걸 깨달으신 것 같고 또 이게 아마 당신 깨달은 내용 중에서 제일 우수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자주 말씀하시지 않느냐. 아 이렇게 하면서 그 인과의 도리,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범죄 투성이 부정부패 투성이 전부 인과를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일러주면 좀 좋아요. 그게 위인 해설이야. 남을 위해서 불법의 이치를 해설해 주는 일이다. 신문에 나거나 뭘 나거나 저 인과를 몰라서 저런 짓 하다 저렇게 걸려들었다라고. 아,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